있는 곳에는 밝아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요. 시작. 지혜 공동체에 속한 나는 시간을 아끼며 주의 뜻을 이해하며 성령 충만한가. 예.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자, 그렇다면 물어보십시다. 나는 얼마나 내 인생을 지혜롭게 경영하고 있는지. 정말 여러분 지혜롭게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꼭 세 가지를 한다고 말입니다. 첫째는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아낍니다. 영어를 보니까 redeeming the time. 그냥 아끼는 게 아니고 redeem이라는 말을 썼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말씀을 그대로 썼어요. 시간을 구속하라는 말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시간을 아끼라는 말입니다. 불필요한 거 카탈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 사람만이 시간을 아낍니다. 그런 사람만이 참 인생을 지혜롭게 살 줄 믿습니다. 시간을 아껴라. 첫 번째 말씀합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삶은 주님의 뜻을 이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세 번째,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지. 이 말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란 말입니다. 성령은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밀쳐내지 말라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하라. 이것은 아주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한 아내가 남편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남편들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이건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성령 충만한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고 성령 충만한 부모가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것입니다. 고용인과 고용주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하라.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민감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라. 그럴 때만이 우리의 인생은 지혜로운 인생을 살 것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것입니다. 네, 계속해서 일곱 번째. 시작. 승리 공동체에 속한 나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날마다 영적 전투에서 이기는 삶을 사는가. 예. 아, 제가 들었더니 오늘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들어갑니까? 예습하십시다. 복습도 중요하지만 예습도 중요해요. 하나님의 전승 갑주를 입으라 했습니다. 승리 공동체가 되려면 먼저 해야 될 것,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예습이라고 했습니다. 몰라도 괜찮아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오른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병든 지체, 눈물 흘리는 지체를 위해서, 그리고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내가 얼마나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고 난 다음에 뭐라고 권면합니까?
영적 전투에서 싸우고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서 잘 못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이 누군가를 잘 몰라요. 영적 전투에서 싸워야 될 세 가지 적, 내 속에 있는 죄악된 성품이 있고, 나를 계속해서 믿음을 유혹하는 이 세상이 있고, 이 세상과 죄성을 가지고 내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사자와 같이 노리고 있는 마귀가 있고, 이런 영적 전투장이 있다는 사실을, 그 현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해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이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리고 싸울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이겨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장에 보면 아세아 일곱 교회에게 주님은 동일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일곱 교회에게 다 같이 나와요. 이기는 자에게 주님은 놀라운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이겨야 합니다. 이기는 자가 주님의 순결한 신부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저는 참 이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저는 달라스 연합교회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 가고, 달라스 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세요? 자, 그 본문 말씀 띄워주세요. 그 다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 핵심 구절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느냐? 그리스도와 교회는 마치 신랑과 신부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신랑이요, 교회는 신부다. 예수님이 신랑이고 너희는 그분의 신부다. 너희가 순결한 신부로 살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없습니까? 자, 그러면 저를 따라 하십시다. 없어요? 예. 자, 저를 따라 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 가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순결한 신부로 단장되기를 신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만나실 때 뭐 할 얘기가 없으면은 이 축복으로 서로 축복하세요. 예. 예, 꼭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왜 영광스러운 교회로 교회가 세워져 가야 합니까? 왜 지상의 교회들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까? 21세기 현대인들은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정체성이 없습니다. 가정에서나 사회 속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소외감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해답을 찾지 못하면 사람은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지게 되는 것이 중독 증상이고,
어떨 때는 극단적인 쾌락주의로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데 빠지면 빠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허무감은 더 깊어갈 뿐입니다. 이처럼 절망적인 소외감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여기 여러분이 찾고 있는 공동체가 있다고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찾고 있는 공동체, 깨어진 인간관계로 인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형제여, 여기 여러분이 찾고 있는 한몸 공동체가 있다고, 하나된 공동체가 있다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 중독 증상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형제여, 여기 세 사람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기 오셔서 새로운 삶을 사십시다.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에 굶주려서 눈물 흘리는 사람에게 가서 형제여, 여기 사랑의 공동체로 오십시오. 어둠에 빠져서 살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형제여, 여기 빛을 바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 아닙니까?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후회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형제여, 여기 지혜로운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여줘야 하지 않습니까? 좌절과 낙심과 패배감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형제여, 여기 승리의 공동체가 있다고 우리가 보여줘야 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죄의식과 좌절과 저주 아래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저주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형제여, 여기 참복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영원한 복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구원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회복되어 가야 되는 것,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이 시대를 향한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영광스러운 교회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결코 순결한 그리스도인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비난하는 것은 형식화되고 고착화되고 제도화된 교회를 세상은 비난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나 잘하라고 손가락질하는 것 뿐입니다. 결코 세상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영광스러운 교회가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주님이 주신 높은 꿈인 줄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저는 단언합니다. 문제 많은 이 세상에서 유일한 대안이 있다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교회의 회복이라고 주저하지 않고 말씀드립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는 시류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푸른 바다를 항해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달라스 연합교회 성도들이시여,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는 데는 30분이면 족합니다.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진리를 내 삶으로 살아가는 데는 우리의 평생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내 혼자만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서로 도와주고 서로서로 격려해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하고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교회 머리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달라스 연합교회가 이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가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주님 앞에 설 때, 그래, 너는 순결한 신부로 살았구나,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광야길 가는 우리에게 영혼의 안식처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이 땅 위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주셨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구원을 받고서도 내가 얼마나 복덩어리인 줄도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한 몸을 이루지도 못하고 새 사람답게 살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다운 사랑도 하지 못하고 빛을 발하지 못한 저희들입니다. 지혜롭게 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영적 전투장에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늘 원망하고 불평에 사는 초라한 저희들이었습니다. 주님, 이제 저희들에게 영광스러운 교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의 감동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달라진학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위임받는 말씀의 종을 주님의 오른손에 굳게 붙잡으시고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순결한 신부들이 벌떼같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위임받으시는 목사님과 우리 달라시연합교회 교우 여러분들에게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사님에게 서약을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사모님도 같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는 질문에 정중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가 달라스 연합교회의 목사로 위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진심에서 우러난 것으로 확신합니까? 예, 확신합니다. 확신의 대답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큰데 그렇게 약하게 대답해서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대가 달라스 연합교회의 목사로 위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진심에서 우러난 것으로 확신합니까? 예, 확신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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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는 본 교회를 담임하여 목사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그대는 본교회 교우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올바르게 교육하고 교회의 화평을 도모하며 교회의 발전과 부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달라스 연합교회 교우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약의 질문을 드릴 때에 오른손을 들고서 예라고 표해 예 하실 때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물을 때에 오른손을 들고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교회 교우 여러분은 김상태 목사를 위임 목사로 받기로 서약합니까? 대단합니다. 교우 여러분은 목사의 교훈하는 진리를 받으며 치리에 복종하고 목사가 수고할 때 위로하고 협력하기로 서약합니까? 교우 여러분은 그가 본 교회 목사로 시무하는 동안 목회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비용을 전담하기로 서약합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일꾼들을 부르셔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달라스 연합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의 목양을 위하여서 이미 세워주신 김상태 목사님으로 하여금 이 교회를 위임받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때에 달라스 연합교회를 통하여 허락하신 주의 백성들을 돌보는 귀한 사명을 위임받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위임을 받는 종의 머리에 직접 기름 부어주셔서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실 때에
맡겨주신 주의 백성들 책임지고 양육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전보다도 더욱더 충성하는 종이 되게 하시며, 이전보다도 더욱더 겸손한 종이 되게 하시며, 이전보다도 더욱더 기도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실 때에 이 시대에 이 지역에 달라스 연합교회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영적 지도자로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한 종이 되어서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종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는 종이 되게 하시며, 무슨 일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타협하지 않을 수 있을 때에 맡겨주신 주의 백성들로부터도 존경과 신뢰를 받는 주의 종이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네. 앞으로도 종의 남은 한평생 이 교회를 위하여 드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맡겨주신 교회를 위하여 한 알에 썩어지는 밀알이 되게 하여 주실 때에 많은 생명의 열매들을 맺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주의 종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세워주신 종에게 달라서 연합교회를 위임하셨사오니 이 종을 통하여서 맡겨주신 모든 사역 위에도 우리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종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고 교인들 앞에서 위임을 받는 이 종의 결심이 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날을 통하여 한결같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공포를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회의 권위로 목사 김상태 씨를 본교회 목사로 위임됨을 공포하노라. 아멘. 자,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이제 위임패를 정정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목사님 올라오시고. 위임패. 예. 예, 제가 위임패 읽어드립니다. 위임 감사패. 달라서 연합교회 담임 목사 김상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 달라서 연합교회에 부임하여 성도들과 해외 한인 장로회 수도노회의 결의에 따라 위임 목사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를 기념하여 전 교인들의 뜻을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주 2016년 4월 10일 해외 한인 장로회 수도노회 노회장 송창호 목사, 달라서 연합교회 성도 일동. 자, 우리 이 시간에 꽃다발 정정이 있겠습니다. 우리, 자, 내려가지 마시고. 예, 우리. 자, 우리 사모님도 같이 올라오세요. 예. 아가들은 내려가도 괜찮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달라스 연합교회를 온전히 위임하겠다는 의미로
우리 당의 서기 장로님께서 위임 열세 정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와. 위임 열쇠가 아주 멋있습니다. 예, 아주 멋있지만 열쇠를 받는 이 목사님의 마음이 그렇게 가볍지는 않을 것입니다. 열쇠에 대한 책임도 가져야 하니까 말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달라서 교회협의회 회장님이신 김승호 목사님 나오셔서 위임 목사님에게 그리고 교인들에게 권면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대단히 감사하고요. 정말 복된 날이고 기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같이 잠깐 나눠서 읽고 권면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9절, 20절 두 절 가지고 읽어드리고 또 같이 은혜를 나누고 또 앞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같이 수고하고 또 칭찬받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공부를 하셨으면 이미 이 뜻이 무엇인지 잘 알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복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저하고 몇 번 만났죠? 우리 교회 협의 일로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하고 또 교제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젊은 목사님들 중에서는 야 우리 희망이 있다. 지금 시대가 시대인 것만큼 이제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좀 뒤로 좀 물러나고 그리고 이제 젊은 일꾼들이 앞으로 나서야 될 때인데 요즘 젊은 목사님들은 우리가 바라는 우리 세대가 바라는 그런 믿음이 조금 연약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참으로 존경할 만큼 보수적이고 성경을 성경대로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나는 전하고 살겠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속으로 야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우리 연합교회를 세우시는구나 그렇게 제가 느꼈습니다. 이럴 때 감사하신 박수. 전 굉장히 기뻐요.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달라스 연합교회는 달라스에서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 봐서 첫 번째로 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영광스러운 교회. 물론 겉으로 나타나는 영광이 아니라 속으로부터 나타나는 영광.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영광. 개사역을 담당하는 영광. 이렇게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인구가 불어날 것으로 예정되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연합교회에 와서 연합교회 본당이 좁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거룩한 꿈을 가져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목사님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50년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이 11번째로 오시는 목사님이시죠.
그러면 우리 셈 번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좀 쉬운 말로 셈 번. 평균이 지금 한 목사님 몇 년 계셨습니까? 잘 안 들리는데? 5년. 굉장히 긴 거죠? 아니에요? 저는 제 교회에 지금 25년 차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5년에 한 번씩 평균이 그렇다면 그때마다 교회는 보이지 않는 큰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정말 마지막 때가 됐고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다고 느끼시는 분은 담임 목사님이 교리적으로 실수하지 않으면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분명히 굵게 크게 쓰임 받을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고 권면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9절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우리 이번 평신도 가운데서 그렇습니다. 나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예수, 나의 죄를 대속하 죽으신 그 예수 때문에 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하신 바 손들어서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크고 작은 일에 지금도 내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할 수는 시작 없어요. 여러분이 천국 수 있는 오직 방법은 뭐냐? 그분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영생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부활절 예배 때 다녀가신 분이 아마 계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다녀가셨고요. 저도 의자를 천 개를 놨습니다. 몇 군데 비긴 했지만은 밖으로 서 있는 분들이 제 추산에는 백한 40~50명이 밖으로 서 있었어요.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뭐냐면 적어도 1000명부터 1100명 사이가 참석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상당한 시일 동안 그렇게 많은 숫자가 모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달력을 들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도록 모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거기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죽을 길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 근데 그게 힘이 없을까? 이 연합교는 힘이 없어. 오늘 아침들 안 잡수셨는가? 다시 한번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렇습니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으신 모습을 기억하면서 쓴 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성령의 역사 속에 주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마음속으로 믿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계속해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자라가시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귀한 권면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축하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축하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목포 사랑의 교회에 심어와 있는 백동조 목사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의상을 이렇게 했네요. 여러분,